저는 작업을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석판화 작업의 메모리 시리즈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시리즈 작품에서 이미지들을 잘라서 콜라주하고 드로잉을 더한 네버랜드 시리즈 작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판화 작품의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재조합해서 캔디 머신 속에서 이제 표현하는 렌티큘러 작품인 메모리 머신 시리즈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제 작품의 키워드를 수화로 표현한 리슨 투 키워드 작품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린 시절의 놀이 중 하나인 낱말찾기를 작업으로 표현한 땡땡씨의 기억 시리즈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기억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딱히 어느 지점이 영감을 준다 이거보다는 갑자기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했었던 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설레었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이제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리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린 시절에 반드시 있었던 기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리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뒤섞여서 어렸을 때에 조각조각되어서 떠다니던 기억들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기억인 것 같아요. 렌티큘러는 메모리 머신이라고 해서 허상의 기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형태는 전부 다 이제 약간 놀이의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아까 이게 연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슬라이드 퍼즐이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했었던 퍼즐인데 이렇게 판 안에 9개나 12개의 이제 퍼즐이 들어있고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면 이제 막 엉클었다가 다시 걔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퍼즐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기억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듯이 작업을 했었고 이 렌티큘러 작품은 어렸을 때 100원 넣고 이렇게 돌리면 그 안에 장난감이 들어서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오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작업이 이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설레임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자극이 돼서 이게 이미지가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입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곳에서 보면 움직여도 이미지가 바뀌지는 않은데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지 않은 허상인 거를 이제 그 입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처음에는 입체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환되는 이미지를 이제 각각 한 화면에만 표현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한 화면에 입체랑 변환을 같이 넣어서 움직이면 큰 이미지가 바뀌고 멀리서 보면 작은 이미지들이 둥둥 떠 있는 그런 게 같이 되어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시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태까지 해왔었던 네버랜드 시리즈는 석판화 이미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오려서 재조합을 해가지고 약간 기억이 가지고 있는 중층성? 그러니까는 어떤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위에 겹쳐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층이 약간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미지가 이제 약간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조금 바뀐 부분은 그 콜라주 되는 이미지를 없애고 페인팅만으로 완성을 해서 기억의 연상작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계속 새로운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서 이제 기억의 이동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의 작업은 제일 처음에 일단 석판화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석판화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 판화 작업에서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콜라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드로잉이 얹어져서 네버랜드 시리즈 작품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메모리 시리즈 작품은 판화 영역으로 집어 넣었었고, 그 다음에서 이제 네버랜드 시리즈 작품은 회화 영역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의미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메모리 시리즈 작품의, 이미지들을 다시 컴퓨터상으로 가지고 와서, 재조합해가지고, 변환을 하거나 입체로 보여져서 렌티큘러로 완성하는 메모리 머신 작업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 하게 된 팀 프로젝트 작품은 이제 판이라는 의미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화라는 게 판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판화인데 그 판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목판이라든지 동판이라든지 석판이라든지 이 의미가 아니고 판을 오브제로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판의 의미가 판에서 오브제로 확장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체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씨의 기억 작품을 할 때는 실크스크린이라든지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이용해서 평평한 판을 찍던지 인그레이빙 기법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찍어내서 약간 리센 투 키워드랑 비슷하게 약간 입체로 표현할 수 있게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해온 판화 작업이나 페인팅 작업, 렌티큘러 작업들을 보다 더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 초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인 Listen to 키워드를 더 확장시켜서 진행해 볼 계획인데요. 이제 작품 Listen to 키워드는 판화에서 중요한 판의 의미를 이제 오브제로 확장시킨 작품이고요. 작품의 키워드를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있어서는 기억이라든지 재구성, 시간, 상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제로 만들어서 찍어서 표현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거는 팀 프로젝트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저 땡땡 씨의 기억 작품은 그 2019년 개인전에서 수집한 관객들의 기억을 이제 소설이나 동화와 같은 허구 속에서 이제 단어나 혹은 글자들을 찾아서 이제 그 텍스트 안에서 이제 표시를 하면 그 상대방의 기억이 나타나게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작업들이 내 기억을 바탕으로 제3의 관객이 본인의 기억에 자극점이 되어서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을 공유하고 이제 즐거움을 가졌다면, 이제 땡땡씨의 기억 작품은 반대로 그 땡땡씨의 기억이 저에게 자극점이 돼서 제가 이제 새로운 잊고 있었던 새로운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